안녕하세요. 오늘은 피처링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게 디퍼웨이 세트도 있지만, 뭐, 상황에 따라서는 저처럼 이렇게 피처링서를 따로 달아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요거는 알리에서 구입한 제품이고요. 한 25,000원?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, 만약에 뭐, 디퍼웨이 세트를 하신다면은, 동현테크나, 그쪽 제품을 추천하고요. 그냥 이제 저렴하게 그냥 저처럼 이런 걸 쓰시겠다 그러면 알리에서 구입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얘는 이 특별한 건 없고요. 여기다 구멍 하나 뚫어 주시고 여기다 이제 구멍 뚫을 건데 구멍을 뚫고 요 나사가 밑에서 잡아주는 방식이에요. 밑에 잡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멍이 너무 커도 안 되고요. 딱요 정도 들어갈 정도만 되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요거 꽂은 다음에 수도 배관을 꽂으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설치하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일단 구멍을 뚫을 거고요. 솔직히 저는 원래 원했던 위치는 요렇게 이렇게 딱 붙는 위치였는데, 요걸 붙이면은 요 밑에 이게 보강 지지하는 그 보강돼 있는 철제 프레임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위치를 요쯤에 할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쯤에다가 조금 더 앞에다가 이쯤에다 할 거예요. 자, 작업 이거 길이는 그냥 철거점 가서 그냥 구입했고요. 맞는 거 구입, 저는 이제 이거 들고 와가지고 맞는 사이즈로 그냥 받아서 구입했어요. 자. 자, 일단 구멍은 뚫었고요. 자, 여기서 얘가 밑에 가고 넣어준 다음에 요걸 갖다가 밑에 끼워서 돌려서 잡아줍니다. 꽉 끝까지 돌려서 꽉 조여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꽉 조여주신 다음에 수도만 연결하면 돼요. 그래서 수도를 연결을 하고 끝내겠습니다. 그래서 멈춰줘. 일단 기본적인 설치는 끝내고 수도는 얘는 정수물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수돗물 쓰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해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도 좀 요긴하게 쓸수 있고요. 가격 대비 정말 제일 쓸만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. 이 정수기 피팅 연결하는 거는 아마 예전에 초반 영상에 거의 다 있어요.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제걸 알려드린다고 해도 거기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문자로 알려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.